오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합총서 빙어가기시 181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1. 찹쌀 한 마리를 씻어 물에 담그고 누룩 한 대도 물에 담근다. 2. 찹쌀로 밥을 지어 차게 식히고 누룩 담근 물을 체에 걸러 찰밥과 버무려 넣어둡니다. 덧술 3. 3일이 지나 달콤한 맛이 들때 소주 45 복자를 붓는다. 4. 7일쯤 지나 밥알이 위로 떠오르게 된다. 5. 7일 14일 이후에 맛이 나고 빛도 좋으면 떠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양한 팁들이 있는데요. 여름이라도 소주를 부어 더운 곳에 덮어두어야 술이 쉽게 된다. 고춧가루, 계피, 생강, 대추, 자 다섯 가지를 넣되 고춧가루와 계피는 가루를 만들어 배에 주머니에 넣고 생강은 두드려 넣는다. 잣은 가루로 만들어 넣고 대추는 깨끗이 씻어 그대로 넣는다. 분량은 고추 한 돈, 계피 한 돈, 잣가루 한 돈, 생강 한 돈, 대추 한 대로 한다. 누룩 한 대를 담는 물은 두 사발 반으로 하며 누룩은 잘 가렸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와 배 주머니가 필요합니다.